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게임시트랑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 무슨 것 같죠? 오늘은 팁 선비 먹방입니다. 아, 10 선비. 네. 예로 10명의 선비가 있었다 하여 네. 이것을 10 선비라 하여. 그쵸. 왜 10 선비 먹방이냐? 네. 10가지의 규칙을 지키면서 선비처럼 먹어야 하기 때문에 10 선비 먹방입니다. 저는 훈장입니다. 마술 착용 입술. 이분은 진짜 선비 같다. 이분은 마술사. 어허! 자, 이 내 이놈! 음식이 손을 대느냐? 내 이놈! 무슨 먹어라? 내 이놈! 남의 음식에! 이거를 해주도록 하겠다. 예의 마라. 양반다리를 한 채 먹는다.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양반다리가 두 번째 동대감, 열대감이라고 칭한다. 세 번째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 외래어. 네 번째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웃지 않는다. 아가리또 고자이마시다요. 다섯 번째 모든 행동은 서두르지 않는다. 입안에 음식물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 친구. 두 번째 알겠다. 입을 가리고 트림을 하여 실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와! 진짜 있어! 그릇째 들고 마시지 않으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알겠다. 음식 타박을 하지 않는다. 음식을 다 먹은 뒤에는 수저를 처음 위치에 가지런히 한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도깨비! 아, 무서워. 도깨비들! 무섭다. 나와요? 카메라 앞에 지나가느냐? 당신이 내 담당 도깨비요? 꿀벌? 당신이 담당 도깨비. 마지막 규칙입니다.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오늘 퇴근하실 수도 없습니다. 어쩐지 양이 좀 많더라. 이것들이 다 먹은 사람은 저 훈장에게 검사를 받고 퇴장을 하시면 돼요. 예. 저게 제 담당 도깨비 다 오는데요? 네. 때리면 돼요. 계속 때려요. 계속 때려요. 계속 때려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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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오늘 좀 맛있다. 훈련을 하면서 먹거라. 아직 안 먹었어. 걔가 살아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픕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풍선이 뒤집으면 안 됩니다. 풍선을 왜 뒤집으면 안 됩니까? 풍선이 뒤지지 않습니까? 아 근데 풍선이 알이 아니에요? 알인 것 같소. 엄청 뻑뻑하고 아니 타박하는 게 아니고 뻑뻑하다는 게 막 표현입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받으시오. 아, 어마어마한 거 전화 두 번 중에 한 번만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소. 삼강오련! 삼강! 네 번 중에 다섯 번은 거절한다! 삼강오련! 세 번 왔는데 어떻게 삼강을 거절한다. 그러니까 할 전화도 안 하고 오는 전화도 안 받는다. 그것이 삼강오륜의 철칙이오. 잘 배웠구나. 떡급이야. 자꿀 맛이오. 오늘 한입만은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나 맛있는 거 오늘 먹어야겠어. 닭갈비스. 기품 있게 먹어. 알았어. 이거 질문 안 물어. 이제 대접상만 하는 거면 좋고 빨리 젓가락 빨리 예. 도깨비를 제대로 만났어. 어 만든다니 만든다. 분량이 없다고. 저는 잘해서 그런 거 아니오. 왜 마른 반찬에 손도 안 대느냐. 음식을 타박하지. 집안 내력이야. 좋아 안 돼. 시청자분들도 왜 그러는지 왜 놀리고 혼자 먹습니까? 유케미 씨, 유케니 입주실렵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먹는다고요? 그걸 먹는다고? 웃는데 봐주는 거 봐. 조심하지마. 근데 한마디만 하겠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만큼 풀을 주는 건 토끼 밥상 아니오. 이것만 먹어도 배가 불어 배고서. 이것만 쳐먹어도 내가 배가 부르겠다! 당초가 몸에 얼마나
누르는지 모르느냐? 강추는 옛날에 4번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코추가 세븐 개 남았어? 상추 싸먹으니 진짜 맛있어. 그것도 게임을 하나. 게임을 하나. 저 훈장님 게임은 외래요. 네? 외래요. 다시요. 정신 좀 차리시오. 짱밥이 지금. 일태면 건의 하나 하겠소. 너무 봐주. 먹고 싶지. 우리 한테 한번 맞아보시오. 저기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다 보여. 그럴 필요는 없지 않소? 이 사람은 공기밥 한 공기가 죽어.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쿵쿵따 게임으로.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조기 쿵쿵따, 기찻길 쿵쿵따, 냄새 쿵쿵따. 냄새가 있다. 냄새. 3대 0이 가겠어요.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기찻길 쿵쿵따. 아 왜 그러? 왜 그러? 아 왜 때려? 아 왜 때려? 상이형이 너무 웃자. 아 왜 때려? 기찻길이 잘못된 거요? 다 하고 약간 고민하는 거. 뭐 할지 생각 안 하고 우리 부모도 기찻길 쿵쿵쿵. 기찻길 쿵쿵따. 나도 길냄새밖에 생각이 안 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쿵쿵쿵쿵. 떡갈비 쿵따. 비자 쿵쿵따. 자 미안하오. 아 미안하오. 아 미안하오. 감기 추가요. 자 이제 고생하시오. 잘 먹겠습니다. 진수성 촬영도 이게 뭐한 짓이에요 이게. 떡갈비스. 너무 맛있어요. 아, 저게 배가 불러. 이만 주시오. 아, 아. 누나를 먹여버리네. 주시오. 어디 갔어? 어, 내 고용이 나오네. 드시오. 드시오. 맛. 밥이 꿈 써서 밥을 말았구만. 양이 많으니 제안을 하나 걸겠어. 뭐시오? 도깨비들 양반들로 봅시다. 도깨비들이 여기로 앉고 네가 도깨비 역할을 하면 딱 될 것 같소. 부장님 그거 알지 않습니까? 회색이. 어... 먼저 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단 만약에 다시 검사했을 때 틀리면 그 사람 자동으로 탈락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깨비깨비는 이걸 다 먹고 깨비깨비는 이걸 다 먹고 깨비깨비 양껏 감사합니다. 깨비깨비 한 공기를 다 먹거라. 깨비깨비 허리 우리 깨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허리 펴시오. 너무 짭니다. 반찬 키워 하지 말거라. 오, 안 부럽다 너나. 내가 안 부다. 깨비 깨비 밥빨 풀어라. 어? 깨비야! 1분 뒤입니다. 한 명한테 뭐 해주죠? 깨비야! 너가 예능을 하는구나. 깨비들은 돌아가거라. 빵이 많이 가벼워졌어. 왜 깨비 찬스를 썼는데 양이 더 많아졌어? 마음을 곱게 써야지요. 오라. 왔다 이거 얘들아. 감사합니다.
검사하면 뭐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 검사. 검사. 나왔죠? 굉장히 노력이 보이지 않소? 얼마나 노력했어? 거의. 아니 10만 원. 바로 바로 대답을 못 하는 거 보니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드시오? 제가 퇴근하면 일개미도 같이 퇴근하고. 아 그럼. 언너 뭐 언너? 언너 이것도 이거 이것도. 팀장님 검사 한번 해주시오. 한번 보실까요? 오. 아유 굉장히 잘 마지막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깨끗이 먹은 밥을. 대리요? 대리죠. 으아! 새로운 기둥이가 부리고 퇴근은 내가 하는구만.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 먹방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밌었고 시청자분들도 신선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 다음에 맛있고 재밌는 짜오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헐헐 드시죠. 대리도 같이 퇴근하세요. 방망이도 같이 갖고 나와요. 퇴근한다. 그 강개비는 가만히 있어. 고맙습니다. 먹으시오. 뭘 먹으시오. 드시오 빨리. 나 진짜 간다.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아이 게임 빨리 안 됐어. 근데 진짜 많이 남았다. 그거 다 찍어라. 너무 힘들어. 이게 힘든 거 없어요? 요즘에 막내가 자꾸 괴롭혀요. 누가? 막내가 자꾸. 막내가? 막내는 나도 괴롭혀. 막내 날 더 괴롭힐걸? 아 그럼 요즘 재현이 형이 너무 재밌을 거 없어. 재현이?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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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요즘? 1년 반째 겪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야 1년 반째 요즘이라니까.